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상파드 기강을 잡으러 온 바로 미샤의 레이어리피 파운데이션 밀착 리뷰를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저는 평소에 파데보다는 쿠션을 선호하다 보니까 처음에 콜라보 제안을 주셨을 때 고민도 하지 않고 칼거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담당자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 진짜 요건 안 써봤으면 나 엄청 후회했겠다. 그만큼 찐이고요. 정말 지금껏 보지 못한 그런 신제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더욱더 꼼꼼한 리뷰 그리고 예쁘게 바르는 꿀팁 그리고 꿀조합까지 진짜 알차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먼저 패키지부터 보시면 미샤의 넘버원 앰플인 보랏빛 앰플 성분을 담아서 보랏빛 파운데이션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보랏빛 파운데이션보다는 스밈 윤광 파데라고 애칭을 지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유행했던 코팅건과는 다르게 또 그 이전에 지금은 살짝 촌스럽게 느껴지는 물광과는 또 다르게 피부에서 차르르 흐르는 윤광이 스미듯이 맑은 느낌으로 정말 얇게 쌓아져 올라가는 새로운 제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물처럼 주르륵 흐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양조절 못하는 친구들이 사용해도 정말 어렵지 않게 얇은 베이스 완성하실 수가 있고요. 색상도 총 4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미샤의 울트라마린 블루 피그먼트 성분을 넣어서 맑은 상아빛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뭐 붉은기 노란기 칙칙한기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주고요. 또 하루종일 다크닝 없이 24시간 맑은 상아빛 피부톤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처음 그대로 화사하게 유지가 돼가지고 우리 또 퇴근할 때쯤 되면 피부가 똥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걱정 없이 정말 하루 종일 화사할 수 있는 일명 여배우 베이스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파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운데이션은 또 디렉터 파인님과 공동 개발해서 나온 만큼 믿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오늘 사용할 컬러는 21호 페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툴을 이용해서 각각 발라볼 건데요. 먼저 이 왼쪽은 이번에 함께 출시된 이 브러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파데에 반하게 된 한몫이란 게 바로 요 브러쉬인데 지금 보시기에는 뭐 그냥 증정품이네 싶으시죠? 사실 저도 파데 구매하면 증정되는 그런 브러쉬들 한두 번 리뷰할 때 쓰고는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얘는 친구들 찐입니다. 소신 발언 한번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요런 브러쉬보다는 납작한 브러쉬를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요 파데랑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대박인 거는 얼굴에 이렇게 두드렸을 때도 절대 따갑지가 않고요. 먼저 가볍게 깔아주신 다음에 두두두두둥 밀착시켜주시면은 정말 퍼프 사용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얇게 깔아줄 수가 있어요. 먼저 손등에 즈르. 그 다음 많은 양을 묻히지 말고 이렇게 양 덜어가면서 소량씩 묻혀줍니다. 이렇게 눕혀서 한번 쫙 쓴 다음에 송송송송송 먹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공이 이렇게 큰 부분 있잖아요. 거기부터 먼저 쓸어주시면 되는데 너무 짧게 터치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은 길게 길게 헛들여서 사용해주세요. 어때요? 어머머머 제가 왜 찰떡궁합이라는지 느껴지시죠? 진짜 얇게 얇게 올라가죠? 봐봐요 친구들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싹 밀어주고 싹 밀어주고 싹 밀어주고 그리고 얘가 뭐가 굉장히 지금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서 자국이 심하게 남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쓸어주시기만 해도 결정리도 되면서 예쁘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여기 턱 아래 있죠? 쓸어주시면서 목톤도 가볍게 맞춰주셔도 좋아요. 아 어떡해! 어머 왜 짜증이야? 지금 여기 안 바른 쪽 바른 쪽 비교해보시면은 피부톤 갑자기 싹 균일해지면서 엄청 예쁜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눈가 쪽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주기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잘 올라간다니까요. 보셨죠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특히나 이렇게 얇고 촉촉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빽빽한 브러쉬랑 바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올리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빨리 건조해서 날아가 버리는 파데들이 많다 보니까 픽스가 확 돼버리고 근데 얘는 천천히 이렇게 정말 편안한 사용감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브러쉬랑 궁합이 진짜 와 미쳤어요. 진짜 이 파데니까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동안 납작 브러쉬를 선호했던 이유가 적은 양으로도 쉽게 쉽게 올릴 수 있어서였는데 얘는 지금처럼 이 제형이 만나면서 이렇게 얇게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런 브러쉬를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밀착될 시간을 주셨으면은 퍼프처럼 그냥 이렇게 두들겨서 결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결정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두드릴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밀착시키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갑지 않고 진짜 편안하게 퍼프처럼 밀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빽빽한 브러쉬다 보니까 저처럼 코에 잔모공이 많은 분들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얇은 촉촉한 파드라고 해서 커버력이 낮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렵지 않게 양 올려서 쏘쏘쏘쏘쏙 밀어가면서 모공 뚱뚱뚱뚱 채워주시면은 시간이 지나도 막 유분기에 크게 무너지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요 맑은 베이스를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위들은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줄 건데 이때는 이 위에서 힘을 더 뺀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쓸어주신 다음에 퍼프처럼 두들겨주세요. 이때도 완벽하게 뭔가 커버력을 확 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적은 양으로 위에 레이어링 해주신다. 아래에 있는 베이스가 긁히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힘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커버력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브러쉬를 받았을 때 테스터로 받았을 때 이거 진짜 컨트롤하기 어렵겠다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거 받으시면은 진짜 꼭 함께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 파데를 사용하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 게 이 픽스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 같은 제형, 촉촉한 제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밀착이 되어버리면서 그 위에 한 번 더 터치가 들어가 줬을 때 수정 화장도 너무 어렵고 제형과 제형이 만나면서 막 엉기고 더럽게 뭉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처럼 얇고 촘촘하게 올라가면서 정말 서서히 픽스가 돼가지고 컨트롤도 어렵지 않고요. 정말 쉽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형이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어렵지 않게 방금 한 것처럼 커버력을 쌓고 하는 레이어링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 초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안 바른 쪽, 바른 쪽. 아니 미쳤다니까요. 그래서 커버력 이렇게 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많은 양 올려가지고 그렇게 실패하지 마시고요. 요 파데랑 또 함께 하셔서 얇게 슬라이스처럼 차차차차차 쌓아가 보시는 거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럼 이제 반대쪽은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커버력, 그러니까 레이어링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다 자세하다 같은 말 아니야? 한번 펌핑 해주시고 얇게 쓱. 와 진짜 무거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더 가까이 오셔야죠. 얇게 먼저 한번 싹 깔아줍니다. 스파츌러랑도 궁합 미쳤어요 친구들. 진짜 어머? 그 다음에 퍼프를 가져와서 뚜들뚜들 올려줄게요. 아니 이거 봐요 친구들. 지금 딱 밀착되면서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인데도 경계가 진짜 경계지지 않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근데 또 밀착력 있게 피부에 착 달라붙는다니까요. 반대쪽이랑은 살짝 다른 느낌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진짜 초보자분들, 파데가 조금 낯선 분들도 진짜 쉽게 도전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퍼프가 조금 이따 수정 화장하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요 미샤의 글로우 레이어링 핏 쿠션 거든요. 근데 이 퍼플랑도 궁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을 좀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조금 더 광이 차르르 빛나는 거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여기는 퍼플랑 이렇게 그러니까 보들보들한 요게 탁탁 올라가주다 보니까 한겹 이렇게 얇게 깔았을 때는 조금 더 은은한 광이 돌거든요. 근데 여기서 커버력을 쌓아가면은 광도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퍼프 봐봐요. 얼마나 얇게 올라가면은 우리 쿠션 썼을 때처럼 더러워지지 않고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진짜 얇게 슬라이스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커버력 높이고 싶은 부분 한 번 더. 지금 올라가는 요 느낌도 처음에 깔았을 때랑 살짝 다르죠. 그리고 이 제형이 밀착되는 이 느낌도 살짝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처음 발랐을 때 그 느낌이랑 이 제형을 한 겹 깔아놓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 밀착력이 살짝 달라요. 이 제형들끼리 달라붙는 게 편안하기는 한데 또 픽스되는 힘이 좋아가지고 지금처럼 커버력이 한 겹 이렇게 또 깔리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력 쌓고 싶은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구역을 정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훨씬 더 피부톤이 균일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진짜 최근에 이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제가 파데를 사용하는 거를 그러게요. 지금 보여드린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간만에 또 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된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커버력도 쌓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님 윤광도 빛이 나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제가 왜 스님 윤광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이 광이 피부 겉에서 막 반딱반딱 빛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바르면서 이 제형이 피부에 스미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광이 정말 맑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연출되는 그런 파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부도 엄청 편안하거든요. 그만큼 가볍게 완성이 돼서 다가오는 봄, 여름철에도 진짜 알맞은 파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 둘 다 균일하게 발리긴 했지만 그래도 살짝 느낌 다르죠. 이 브러쉬랑 스파츌러랑 이용한 쪽. 그래서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커버력 올리고 싶다는 부분들은 아까 이걸로 한 겹 더 쌓아주셔도 되지만 먼저 이렇게 한 겹 깔아주신 다음에 또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쿠션 있죠? 얘로 부분적으로 커버력 한번 차차차차 올려주셔도 정말 좋아요. 짠! 지금은 파데를 사용한 지 총 6시간이 지났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처음 발랐을 때 느껴졌던 그 스민 윤광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번들거리는 느낌 없이 맑은 톤으로 예쁘게 유지된 것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쫀쫀하다거나 끈적이지 않고 굉장히 산뜻하게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가장 놀랐거든요. 아무래도 얇게 차차차차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가능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저는 수부지다 보니까 땀나고 이제 또 피지가 올라오게 되면은 코옆 게임이라든지 모공 게임 생길 때가 많은데 요 파데는 무슨 일이야? 지금 완전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쁘고 깔끔하게 유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요 파데는 얇게 착 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후에 수정 화장 할 때도 뭉친다거나 하지 않고 예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 글로우 레이어링 핏 쿠션을 가져와서 수정 화장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요 퍼프가 진짜 요물인 게 베이스를 굉장히 편안하게 안착시켜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쿠션이 갖고 있는 이 촉촉한 제형이 지금 파데를 발라놓은 요 부위에 착착착착착 잘 올라가요. 일명 화잘목 느낌으로.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뒤편에다가 충분하게 양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밀착력 있게 제형이 안착이 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얇게 예쁘게 표현해 놓은 요 파운데이션 피부 표현이 조금 두터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소량 충분하게 덜어내서 얼굴에 올려줍니다. 보통 이런 수정 화장 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크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밝은 호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 파데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크닝 없이 예쁘게 완성이 돼가지고 같은 호수를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얼굴에 하이라이팅 되어야 하는 부분들 있죠. 부분적으로 더욱더 한 겹 깔아주시면은 솔직히 지속력이 워낙에 예뻐가지고 지금 수정 화장이 거의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 퍼프가 또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유분도 한 번 또 컨트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또 깔끔하고 매끈한 상태로 완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쿠션이랑 꿀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모션 진행할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쿠션 단독이었으면 친구들한테 당장 득템하세요! 이렇게까지는 말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 파데랑 이렇게 쿠션을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진짜 좋아가지고 함께 구매해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수정 화장 할 때 같이도 너무 좋은데 이거 파운데이션 얇게 깔아준 다음에 부분적으로 요 쿠션으로 마무리해줘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 파데가 세미 글로우잖아요. 조금 더 광을 낮추면서 세미 글로우 느낌으로 또 은은한 광택감으로 한 요 정도로도 연출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함께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단 5일간만 역대급 혜택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미샤의 신상 레이어링 핏 파운데이션 본품은 20% 할인이 글로우 레이어링 핏 쿠션 세트는 30% 할인이 적용되는 건 물론이고요. 바로 이 파운데이션 세트를 구매하시면 무려 쿠션 정품까지 증정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달려가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판매하는 채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쿠션이 다르지만 토니언픽은 요렇게 두 가지 같은 라인인 만큼 함께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피부 표현이 진짜 말이냐고요 친구들. 미쳐 다고요. 진짜 요 꿀조합 꼭 써보시고 많은 후기 들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2024년 첫 후니언픽 파데 바로 미샤의 레이어링 핏 파운데이션 밀착 리뷰를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피부 타입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특히 봄 여름철에도 딱 맞게 정말 얇고 촉촉하게 레이어링해서 커버까지 쌓을 수 있는 파데로 나왔으니까요. 다들 꼭 늦지 않게 득템해보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요 아이를 활용한 또 메이크업도 준비해볼테니까요.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후니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